제가 같이 찾아가보자 하는 것은 이 다리를 넘어서 좀 밑편까지 걸어서 이렇게 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도 두루미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두루미 한 마리가 또 날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두루미가 이렇게 많이 오고 하는 것을 봐서는 저희 지역이 굉장히 청정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두루미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바로 또락 한켠에 지금 가만히 앉아있는 두루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먹이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물고기를 보고 있다가 물고기들이 활동하는 걸 보고 그때 포착이 되면 그때 와서 물고기를 잡아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목을 올렸다 내렸다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 자태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저도 짐벌 없이 휴대폰을 가지고 직접 찍기 때문에 카메라가 약간 흔들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12배 정도의 확대를 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루미의 모습이 저렇게 가까이서 보게 된 것이 이미 그 동영상을 올려놓고서도 점점 관심이 많이 가집니다. 두루미가 이렇게 서서 있는 이런 모습이 아주 자태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두루미 네 마리가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늘상 아침에 운동할 때마다 보면 이 새들이 이렇게 나눠서 움직입니다. 지금도 저 멀리 있던 두루미가 날아갑니다.
흰 두루미, 뭐 외가리라 할까요? 찍었던 것을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해가 돋으려고 해가
돕기 전에 이미 운동하러 나와보면 벌써 농사일을 시작한 분들이 벌써 많이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 농부들도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듯이 도심지에 있는 분들도 빠른 시간 내에 움직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도 운동하는 걸 보면 이렇게 해가 돕기 전에 이미 들에 나와서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간간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도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외가리들의 이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운동을 가봐서 보니까 구름이와 외가리들이 때로 몰려 있습니다. 저희 동네 앞에 겨울입니다. 멀리서 있는 구름이들을 확대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때로 몰려 있습니다. 때로 이렇게 몰려 있다는 얘기는 먹이 활동하기가 그만큼 좋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 새들이 때로 몰려 있습니다. 거의 한 3, 40마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동네가 이만큼 청정지역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윗부분에도 사실은 있는데 지금 포착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잠시 보고 왔지만 지금 다시 내려와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 멀리 구름이들과 외가리들이 함께 어울려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충했습니다. 저 자신도 아침에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예상된다고 했지만 지금 이 지역은 아직 비가 오지 않아서 잠시 운동을 하러 나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외가리와 구름이들이 함께 먹이 활동을 하고 있음을 저 자신이 운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여러분들 아침 좋은 아침 되십시오. 이 외가리 떼들을 만나서 이렇게 잠시 보는 것도 제 하나의 낙입니다. 감사합니다. 외가리들이 이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 내려가면서 저 멀리까지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곳에 외가리들이 이렇게 자리를 털고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도 외가리가 두루미들이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새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 하천에 몰려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곳곳이 보게 되면 흰색으로 약간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그 두루미들이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물이 조금 있는 그곳에 물이 흐르는 곳에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하여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반가운 모습들입니다. 깊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모여서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외가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도 날아가고 하는 모습들이
가까이에서 이렇게 오늘은 두 분을 많은 무리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또 벽 이쪽으로 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도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되면 아직도 또 도심지에 있는 새들과는 달리 벽이 아직 많습니다.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저 위쪽 상류 쪽으로 다시 또 도망을 방지해놨습니다. 저쪽 멀찌감치에 북 가에 두루미와 외가리들이 앉아 있습니다. 각 부분에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한 마리, 여기도 한 마리, 지금 세 마리 정도가 앉아 있다. 한 마리는 다시 날아가고 지금 여기 수로에 한 마리는 가까이에 와서 이렇게 또한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운동하는 곳마다 이 외가리와 두루미들이 자기들을 촬영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물이 좀 있는 곳에서 점점 상류 쪽으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 모여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먹이 활동보다도 한 켠에 물이 거의 자잘하게 있는 부분에 모여서 집단으로 회의를 하는지 모여져 있습니다. 저 부분도 물이 자잘하게 물이 조금밖에 없는 곳입니다. 근데 전부 다 모여서 그곳에서 다시 또 상류 쪽으로 물이 조금밖에 없는 곳으로 점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을 만나니 아주 반갑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사실 이런 새들에 사실 예전에는 관심도 별로 없었지만 저도 이 외가리와 두루미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하고 나서부터 공부를 해보니까 외가리인지 두루미인지 보니까 두루미와 외가리와 함께 네, 같이 네,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속에 들어와서 먹이 활동하는 놈도 있고 비상하는 놈들도 있고 한데, 지금 또 저 또 상류 쪽으로도 다시 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씩이나 이런 새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이 충정 지역인 우리 고향 충북 영동 쪽을 보시게 되면 아주 산세도 수려뿐만 아니라 물도 굉장히 깨끗한 지역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새들이 저 상류 쪽으로 다시 다 좀 날아간 것 같습니다. 상류 쪽으로 날아서 다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멀리에 지금 고라니와 외가리들이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외가리들이, 두루미와 외가리들이 함께 이렇게 분무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몇 차례에 걸쳐서 두루미들의 활동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비가 온지라 지금 아주 맑습니다. 그런데 두루미와 이것들이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멀찌감치 보시면 쪽에 두루미들이 그렇게 앉아서 때로 앉아서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운동 나올 때마다 얘네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멀찌감치에도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여기도 날씨가 오늘은 약간 기온이 싸늘한지라
햇빛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물가에 앉아서 우두커니 햇빛을 쬐기 위하여 앉아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물 가운데로 있고, 그리고 지금 멀찌감치 보이는 이 자연의 색상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외발이 두루미들이 두루 앉아서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 장관입니다. 제 자신의 눈요기가 되며 아주 저를 반기는 모습들입니다. 아, 참. 이 깨끗한 이 전경을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랫부분에도 지금 이렇게 두루미들이 여러 마리가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항상 나르면서 멀리, 여기도 보면 지금 세 마리가 멀리 다시 다른 곳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하천의 전경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아주 대영광입니다. 오늘 아침도 역시 흰 두루미들과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멀찌감치 지금도 화면을 당겨서 그렇지 가까이 오게 되면 그들이 다시 먼 발치로 도망가고 합니다. 이렇게 도심지에 있는 외가리들과는 다르게 시골에 있는 외가리들은 시골지 도시지 얘기하듯이 이 시골에 있는 두루미 외가리들은 아직은 익숙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 소리가 나게 되면 물가에 있으면서 햇빛을 쪼이면서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수지 저쪽 편에 고라니들이 먹이 활동도 하지만 외가리들과 두루미가 함께 군집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먹이 활동도 하고 오늘은 날씨가 싸늘해서 앉아 있는 듯도 합니다. 이 푸르름 속에 이러한 아름다운 광경을 늘상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푸르름, 이 아름다움 속에서 이러한 것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그런 걸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가리가 먹이 활동하는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